오케이, 그래서 백민준 38 단어 알차례고요. 오케이, 지금까지 성취도가 좋습니다. 말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쓰기 시험 쳐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 미니츠, 그 다음 45 그렇죠. 45 minutes a day. 뭐라고요? 45 minutes a day. 45 minutes a day. 45. 4에서 조심해야 될 거. 4, 14, 40을 비교할 겁니다. 4는 4고요. 14는 14이고요. 40은 14인데 스펠링 조심해야 되겠죠. 원래는 U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U를 안 써야 돼요. 됐습니까? 미니트 쓰기 어려우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spend. Spend. 자, spend의 뜻이 쓰다라고 하니까 이거하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글씨를 쓰는 거고요. 이거는 시간이나 돈을 쓰거나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겁니다. write하고 똑같이 하다 쓰긴 합니다. Spend. Spend. Okay, 계속해서 Spend. fav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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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시고요? Favorite. Okay, 어떤 시기 때문에 뒤에 이름씨를 넣어서 favorite book 한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책,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나 원래 뭐 영어스럽게 나의 가장 좋아하는 책이지만 우리말스럽게 할 때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그래서 모르겠습니까? 계속해서 음에야 use였어. 잠깐만요. 생각해야 되겠다. 밴드였고요. 그 다음에 became. became Okay, become이 하다시고요. 됐습니까? 그 속에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 과거형. 인터넷은 특별하기 때문에 앞에 더를 붙여서 씁니다. 문장 속에서 the internet. the internet. 그리고 특별하기 때문에 대문자로 쓰고요. 소문자 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More than이라고요? 아닌데요. Enough. Enough 이렇게 발음하는데 enough라고 하면 됩니다. Enough. 자, enough의 특이한 점은 이 뜻과 이 뜻을 다 갖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 해놨으니까 비슷하면서도 다른 뜻이란 얘기고요. 충분한이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이게 어떻게 하다십니까? Enough money 한번 enough money. 오케이, 어떤 돈? 충분한 돈. 이름씨를 꾸며줄 수 있고요. 그러면 충분히란 뜻일 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찌시기 그렇죠. 이게 뭐가 어땠다고요, 선생님? 얘가 이상한 애란 말이야. 보통은 친절한 kind. 무슨 시죠? 어떤 사람? 친절한 사람. 그러면 얘가 친절하게로 바뀌면 어찌시가 되는데요. 친절하니 친절하게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kindly 이렇게 해야 친절하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뭐 she speaks kindly. she speaks kindly. 그녀가 뭐 한다? 말한다. 어찌 말한다? 친절하게 말을 한다. 됐습니까? 어떤 시에다 ly 붙여서 어찌 시가 되는 게 정상인데 얘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자기 혼자 어떤 시도 되고 어찌 시도 됩니다. 문장 속에서 enough가 어떤 시로 사용되는지 어찌 시로 사용되는지 구분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Surf the internet. 아까 전에 인터넷 특별해서 더 쓴다 했죠. Surf the internet.
Surf the internet. 그 중에 서프가 하다시고요. 그러니까 하다시니까 이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뀌어서 실장 문장 속에 사용되겠죠. wasn't. wasn't. 예, 발음 이제 고쳐졌나? wasn't. 이제 고쳐졌네. 오케이. 그래서 I am not happy 하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고 현재 시제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행복하지 않던데 과거에 행복하지 않았다고 싶을 때는 이걸 이렇게 바꿔 쓰고 이거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바뀐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인 건 마찬가지고요. believe. believe. 오케이. 스펠링 주의하시고 하다시고요. 자, 이거는 쓰기 못해도 상관없고요. 사람 이름이니까. Bill Gates.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he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고 s를 쓰거나 이거 s가 있기 때문에 안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되냐? Bill Gates의 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점이 찍혔을 때는 안만 길어봤자 he가 아니고 his가 돼야 되겠죠. his의 뜻은 뭐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다음 우리가 아까 몰랐었죠? use. use였죠. 하다시도 되고요. 참 그리고 하다시도 되고 무슨 시도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름시도 된다 말이죠. 무엇 사용. 나는 무엇을 모른다. 용도를 모른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시예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름시고요. understand. understand. 하다시고요. said. said. Okay. said 아닌 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다신데 did가 들어가는 형태니까 과거에 대 과거에 뭐 했었다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지금 하면 say인데 뭐 가끔씩 뭐 my father say는 안 되고 my father says s 붙이죠. 그때는 현재일 때는 do not does, 과거일 때는 이와 같이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쓴다. 이게 뭐였더라? 45 minutes a day. 네, minutes라고 말하는데요. 45 minutes a day. 예, 그 다음 계속해서 serve. serve. 이름치도 되고요. 무엇 파도, 그 다음에 뭐 한다, 서핑한다, 하다시도 됩니다. 모던. 모던. 그러면 more than 45 minutes는 뭐예요? more than 45 minutes. 45분보다 더 많은? 45분 이상이라고 하면 되겠죠. want. want. 어쨌든 무슨 시예요? 하다시. 양념시죠. 하다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네. 뒤에 뭐가 와야 된다? B가 올 때도 있고 하다시가 두가 들어있는 원래 형태대로 쓰일 때도 있고 어쨌든 우리말 의미로 이게 꼭 있어줘야 되고요. 그걸 만드는 방법이 양념시 이외에 비동사와 하다시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am, is, are도 못 오고 그 다음에 얘를 써야 될 때도 does가 들어있거나 did가 들어있는 형태가 아닌 오직 두가 들어있는 원래 형태대로 써야 된다. 무슨 차이냐? 자, 그는 간다. He goes죠. 네. 그는 가지 않는다. He doesn't go. 그렇죠. doesn't go죠. 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does가 들어있어야 할 경우입니다. 근데 그가 갈 것이다. He will go.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그가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도 he want to go. 원래대로 써야 된다.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념씨는 양념을 뿌려주는 대신에 하다씨가 원래 형태대로 와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거는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거는 for
어떻게 인터넷으로. 됐습니까? 어쨌든 이게 뭐가 아니야? 이게 아니야 지금. 됐습니까? 인터넷이 아니고. 됐습니까? 뭘 붙였기 때문에 이름씨 앞에다가 이름씨 앞에다가 뭘 붙이면 이렇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면 더 룸 하면 뜻이 뭐고? 그 방. 그 방이고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여기다 이름 하나 넣어볼까? in the room 하면 무슨 뜻이 되고? 그 방 안에.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 어디? 이걸로 바뀌었죠. 이와 같이 무엇을 다른 걸로 다른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걸 보고 전치사라고 합니다. 앞에 놓는 말이라 뜻이에요. in이나 on 같은 거, a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0-year-old. 자, 여기서는 주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나는 10살이다. I am 10 years old.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게 year가 뭐 몇 살 할 때 나이란 뜻이니까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나이 세줘. 그리고 앞에 한 살이면 이렇게 했겠죠. 마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바뀌는 게 당연하죠. 근데 어? 선생님 여기는 왜 없어요? 이게 한 단어란 말이야. 어떤 시 덩어리입니다. 어떤 시 덩어리. 여기 특징은 중간에 대시라고 불리는 게 있죠. 대시. 짧은 대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S를 쓰면 안 돼요. 비교입니다. 난 10살이다 할 때는 있어야 돼. 근데 뭐 이게 아니고 나는 10살 먹은 남자아이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되냐? I'm a 10-year old boy. 여기 S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이 경우에는 어떤 소년? 10살 먹은 소년. 그 다음에 계속해서 minute. minute. 오케이. 그 다음 win. win 하다시고요. 아까 했고요. favorite. favorite. 다음. then. 자, then은 읽기 할 때 조심해야 되죠.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구분해서 다음 과정 읽기에서 다음 읽기 할 때 선생님이 이 then은 뭐 세 가지 중에서 뭔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세 가지 뜻을 모두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daughter. daughter. 오케이. 그래서 스펠링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daughter 쓸 때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에 au가 붙어 있으면 오 소리 냅니다. gh 소리 안 날 때 많고요. 다음 뭐 말하다가 많죠?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는 say라는 게 본문에 읽기에 나올 겁니다. say 받으시고요. did가 들어간 형태도 아까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단어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누구부터 올래? 예은이 누나부터요. 그는 또 공부 안 하고 왔지 너. 예? 네? 공부 하고 왔어? 공부는 했는데요. 어려웠어? 저는 또 공부를 안 해봤어요. 좋아요. 잘못하다가 에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에이, 끝까지 해놓고 B 뭐였지 뭐였지 하다가 B 1했어요. 그래. B 1 하는 거 맞죠? 그래. 선생님이 그럴까봐 쪽지까지 보냈는데.